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도 본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 본청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올해 각 실국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사항과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김대일 의원은 지역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지를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승호 의원은 도정에 대한 언론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사전에 언론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 공유로 오보를 줄여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천시 박영환 의원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부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 기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병직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자 유치 MOU를 체결 후 소위 먹튀 기업들로 인해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 보조금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1월 14일 도 본청 실국을 끝으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계획 그리고 도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개발과 기업유치, 일자리 산업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경상북도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적인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경제위원장님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